한동 동아 선생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고 답안지도 이제 잘 썼는데 주괄식이 뭔지도 이해했고 문제 구조가 다방 구조라는 것도 이해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다음에 요약 정리를 이제 한번 또 가르칠 텐데 요약 정리도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가 지금 아쉽냐? 예를 들어서 이게 사라다 접시라고 치면 여기다 자료를 다 넣었어요, 재료를. 여기다 뭘 뿌려야 될까요, 마지막에? 오! 그 드레싱, 소스를 뿌려야 되는데 드레싱을, 이 드레싱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재료를 가, 나 쓰고, 요약하고, 다라, 마바사 활용하고 비판했어. 끝. 그죠? 근데 이거 가나와 다라, 마바사의 관계는? 이 서로 관계는 뭘까? 그래서 이걸 쭉 연결해가지고 뭘 원하는 걸까? 오, 여기 뭐 있을까? 그 생각을 안 했다고. 아, 네라고 하시네요. 자, 솔직합니다, 우리는. 가나도 잘했어요. 되게 잘했는데. 그죠? 결론과 시사점도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다라 마바사를 다잘 활용하고 요거 따로따로 비판을 했는데 근데 이 전체적으로 관통해서 그래서 뭘 원해? 이렇게 됐더니 글쎄요 한마디로 해봐 이게 뭘 원하는지 뭐 근대화라고 해서 굳이 막뭐 좋은 것만은 예 요령도 잘 찾았어요 근대화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아니고 나는 단점도 있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걸 디테일하게 여기, 가나, 다라마바사를 어떤 요소로 했는지. 그죠? 한번 살펴볼까요? 본인이 쓰고도, 잘 쓰고도 본인이 어떤 건지 잘, 명확하게는 안 잡혔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잘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대화는 합리화죠. 생활 조건이 향상되어가는 과정이다. 요거 잡혔으면 더 짧게 써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합리화라는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뭐라고요? 경제적도 써야 되고 정치적도 써야 되고 다쓴 거네요. 합리성, 경제성, 정치성. 근데 이두 개를 뭐라고요?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아마 있어야 될것 같고 빼먹은 것 같고. 요 플러스 알파까지 잘 썼어. 이것도. 이것도 잘 썼다고. 그러니까 이걸 남들 거 쓰고 플러스 알파도 썼어. 뭐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건데 문제는 기준이요. 근대화는 뭐라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뭐야? 그 정치 경제적인 것들이 제도화된다는 거네. 그죠? 그러면 정치 경제에다가 정치 경제다면 뭐가 됐어요? 사회가 되네. 정치 경제 말고 사회.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다음에 사회제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관점이 세 개가 나온 거네. 그래서 여기까지 민주제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다음에 부와 이익, 뭐 부와 교육, 교육. 이거는 뭐라고요?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인데 사회, 교육, 제도 점검해야 될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부를 바탕으로 사회, 교육, 제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 경제에서 그러면 이 경제를 바탕으로 정치,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보면 그게 뭐라고?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가나의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 따로, 나 따로. 드레싱이 없어. 이해되나요? 그렇게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제도까지 한 다음에, 자, 다시 보면, 본인 답이 그래요. 정치와 경제제도에 따라서 부가 발전하고, 이 부에 따라서 사회제도가 발생하는데, 이 사회제도는 교육제도에 의해서 강화되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닌가요? 오, 그러면 이 단은 보니까 전근대하고, 전근대 비판하고, 그죠? 과학이성.
그럼 뭐라고요? 요거에 대한 출발적인 합리성, 합리성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근데 요거를 받아들이는 합리성을, 그럼 요거 그전에는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이성, 합리성이 아니라 과학 이성 말고 종교적인 속성이나 이런 거. 그러면 요걸 머물려고 하는 자와 요걸로 진전하는 자에 대한 비판. 아닌가요, 여기? 네. 오, 그러네.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진보는 없지만, 어쨌든, 진보 해가면서 과학 이성을 중시하면서 도덕 종교의 가르침 주목. 이렇게 이렇게 머물지만 요거의 가치도 중시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여기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많은 뭘까요?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합리성에 의해서 뭐라고요? 정치적인, 아, 경제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교육이란, 제도라는 게 만들어, 사회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합리성과 전근대를 보면서 일로 가려는 사람, 일로 가려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더 요거의 가치, 이렇게 진보하는 건 맞지만, 이거의 가치, 이 전근대적인 가치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썼죠? 네. 그러면 요거는 뭐냐고요? 민주제도가 부하교육에 지탱되고, 그죠? 근데 소수를, 저소득층이나 소수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제도에서 이걸 또 두 개로 나눠서, 맞나요? 네. 다수와 소수가 있을 때, 다수와 소수가 있을 때, 이 소수의 존중을 해야 이 제도가 더 강화된다, 가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통계를 만들잖아요, 인과관계로. 그죠? 네. 이 제도가 지향하는 바, 제도가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통계와 통계적으로, 그러면 합리적이잖아요, 더. 그죠? 합리적인 통계를 통해서 할 때도, 인과관계를 따질 때도 단편적인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찾아야, 아, 민주제도 자체가 다양한 원인으로 되니까 이걸 단편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 구조화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경제적인 부가 이렇게 정치 제도로 만들어질 때, 이 통계로 했을 때 단편적인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도 뭘 중시해야 돼요? 이렇게 소수자 보호 교육도 해야 되고,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도 교육을 해야 되고, 이 제도의 가치도 교육을 해야 되고, 이 부의 편중이 안 되게 좀 해야 되고. 이해됐나요? 그런 정치제도, 교육제도가 돼야 합리성을 충족하는 것이고, 전근대에서 근대로 발전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대화 시민교육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렇게 써주면, 아니 본인이 다 쓰셨어요. 다 쓰셨는데 뭐가 없어요? 드레싱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가와 나를 연결해서 다 구조화 시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가와 나의 큰 틀. 그럼 가와 나가 뭐였어? 가가 뭐였죠? 합리성을 중심으로 뭐라고요? 근대. 근대화를 하면서 경제, 뭐라고요? 정치.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나는 뭐였죠? 부. 이렇게 경제는 부를 중심으로 뭐? 민주제도 지탱. 이게 제도. 그럼 똑같네요, 가나가. 이해됐나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다라, 마, 바, 사가 요 큰 틀 안에서 어느 부분이냐라는 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다는 뭐였어요? 이 합리성과 그 전 단계. 맞나요? 네. 라는 뭐였어요? 요 두 개지만 이것도 나름 가치가 있다. 이유가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많은 뭐였어요? 뭐 대통령 지지. 네. 그거를 모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듯. 그러니까
요 경제 정치를 했을 때이 제도화 시켰을 때 그죠? 요 부도 뭐라고요? 부자랑 가난한 자의 격차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동안에 다수도 있지만 다수결 문제 소수를 어떻게 보장하고 해줘야 될 것인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가 그거죠, 지금 소수 대통령 통계. 마가 아, 마가 그거예요? 네 반은 뭐예요? 반은 그뭐 수능에서 뭐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다수 소수 얘기를 했을 때이 소수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수 이 하나로 단편적인 통계가 아니라 그러고요. 다양한 메커니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수 소수로만 단순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단편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이합집산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산은? 사가 네. 있어. 가라마바 4에서 4. 사를 안 하나? 어우, 근데 싹 사. 가라마바인데? 산은 없는데? 아, 사통계? 이렇게 딱 보세요. 딱 보니까, 경제성장률이네? 그랬을 때, 높은 부채가 낮은 경쟁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채를 줄여야 하는가? 부채 부담을 증가시킨 원인은 무엇인가? 연금을 위해. 미국 정부 부채다.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소수를 권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를 해요? 복지 같은 거를 하죠. 복지 같은 거를 하고, 요거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부채가 되죠. 그러면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재정을 썼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아, 복지를 위해서. 왜? 단순한 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위해서, 소수를 위해서.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장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큰 틀로 이렇게 부채를 더 쓰는 게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요거는 부채적으로 복지를 위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난 건 경제적으로는 뭐냐? 이해되죠? 복지 정책. 그걸 정치 제도로 했을 때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소수를 보호하고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과관계를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복지를 실행하는 것들의 의미가 뭐냐를 이 근대화의 의미부터 끌어들여갖고 쭉 흐름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다 연결돼야 안 돼요. 근데 왜안 써졌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죠. 가나를 통해서 근대화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딱쓴 다음에 가는 이런 얘기를 쓰고 나는 이런 얘기를 쓴 다음에 가나를 통합한 근대화의 의미의 결론. 그러니까 서론 한두 줄. 가나 분석. 어때요? 결론 한두 줄. 이게 가나에 대한 결론과 시사점이 요약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걸 적용해서 다를 얘기하고 요거에 대한 관계들. 라를 얘기하고 관계들. 말을 관계. 바의 관계. 사를 관계. 이렇게 하는 이 흐름들이 있죠, 이렇게. 이 빨간 세월대의 흐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론. 되나요? 그럼 서론. 개념 잡고, 본론 적용하고, 결론. 최종 결론. 이렇게 되면 전체가 연결되죠. 그쵸? 조금 유연하게.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쓴다고. 요거 앞뒤. 이거 한두 줄. 이거 한두줄 쓴다고.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죠? 이거 주르륵 한 다음에 요 마무리 짓는다고. 이상한 거 아니죠? 이 관계들 연결하는 거. 이해되나요? 아,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서 이두 발식으로만 봐도 이첫줄 보고, 가나 첫줄 보고, 마지막 마무리 첫줄 보고, 요거 첫 줄, 요거 첫 줄, 요거 첫 줄, 요거 첫 줄, 이거 첫줄 보고, 요 결론 첫줄딱 보면 흐름이 쭈르륵 연결되겠죠. 근데, 잘 썼어. 고쳐 쓴 것보다 그 전에 쓴게더 마음에 들어. 그죠? 근데 드레싱이 없어.
그럼 뭐라고요?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을 찾아야 돼요.